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쓴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혼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누가 당대표로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보십니까? 예, 국민의힘 당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에 간첩 행동을 한 이준석이라는 정당사 희대의 페르나를 당대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국민들에게 국민의 짐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국민의 짐 또는 국민의 암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는 폐쇄된 반성과 아픈 경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치와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서 김기현, 안철수, 한교환, 조경태, 윤상현, 천하람 등 6명은 통과되었고 강신업, 김준교, 윤기만 등 3명은 탈락했습니다. 최고위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 중에서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영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미경, 조수진, 천강정, 태영호, 허은하 후보 등 13명은 통과되었으나 신혜식, 김세희, 유유혜 등 유명 유튜브들 외에 정동희, 지상수 등 5명은 탈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은 무조건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주호영, 정진석, 정재원 등 모두 탄핵에 설명한 자들로서 62명에 포함됩니다. 네, 이번에 당대표 나온 김기현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으로 탄핵에 서명은 안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각이란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기현 후보 역시 탄핵 동조 세력이며 김무성 계열로 보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 국민 정신으로 이어가자고 했는데 이 말은 민주당이 하는 말들입니다. 혹시 민주당의 앞잡이 아닙니까? 또한 이준석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장 보수 우파가 아닐까요? 보수의 가치관이 흐린 김기현은 보수의 정통 가치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위장 보수이며 절대로 당대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무슨 도움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박은 내각제 개헌 찬성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대표되면 야당과의 내각제 개헌을 할 것입니까? 둘째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피해자로서 새로 부정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이준석의 성상납 문제로 당대표로서 등을 추락시킬 때 이준석을 옹호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번째, 김무성과 함께 할 것입니까? 그의 입김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네, 그럼 이번에 당대표 나온 안철수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투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극적인 탄핵하로 원팀으로 이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합당했죠.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간첩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받았던 고 신영복 교수를 안철수 의원이 위대한 지식인으로 평가하며 존경한다는 많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알았다면 그만이라도 안 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지내시면서 가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등 핵심 좌파 정치인들과 사드를 극렬하게 반대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둘째로 과거에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세 번째, 문재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본인도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피켓 들고 극렬하게 앞장섰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다섯 번째, 김무성과 함께할 것입니까? 그의 입김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네, 그럼 조경태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경태 후보가 요즘 주장하는 3패 개혁이 자유우파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들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하여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실시라든지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파의 가치와 아주 적절하게 부합되고 있죠. 또 그중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때 보안법 폐지 누가 막았습니까? 황교안 후보입니다. 차별금지법 의결 누가 막았습니까? 한교환 후보입니다. 초기 정계도 무더기 구속 누가 시켰습니까? 한교환 후보입니다. 전대협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한교환 공안팀이었습니다. 통신단 해산을 누가 했습니까? 한교환 후보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누가 막고 지켰습니까? 한교환 후보입니다. 추운 겨울 눈비 맞으며 죽음 직전에 단식으로 투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후보입니다. 부정선거 조작 개표기, 사전선거 투표함, 개표 조작, 80척도 어렵다고 각 방송에서 혼잡담하는 좌파들 속에서도 초선 50% 당선으로 백석 개헌 저지선을 누가 지켰습니까? 황교안 후보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전자 개표기를 조작했지만 부정선거 방지들을 통하여 선거장마다 출동갔던 감시와 통제를 하여 투표 결과 조작 못하게 투표지에 박스 바꿔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수급 문드러지고 악취가 중동하는 정치판에서 비리와 분열 0.1%도 없는 정직한 대한민국 주자는 누구입니까? 황교안 후보입니다. 경기도 해체 등 국가 중대 사안마다 언제나 황교안 후보가 앞장서서 전두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도 힘을 얻어 적극 대응하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경태 후보나 황교안 후보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후보가 연대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구를 꼭 찍어서 말하기보다는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탄핵파인가 또는 이준석이나 하태경, 유승민, 김무성 등 탄핵파들과 동조하는 자인가. 문제는 내각제를 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바이러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판 중인 광주 5.18 사태를 헌법에 넣자고 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더불당 인사와 교감에 기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친중 및 친북의 마음을 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지금은 민심이 없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여덟 가지 이런 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나라가 혼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신중을 기하여 당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에 가장 적합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수 우파 간별법에 맞춰보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윤심 개입 논란의 아전투구로,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 윤심, 뭐 친윤, 비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되찾고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파동 등으로 내용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투표는 4번 5일 된 여당을 한대 묶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내는 게 차기 지도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민심과 당심의 역풍은 물론 전당대회 이후 당 분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중립 의지를 밝혀야 후보들이 국민적 관심 속에 건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잘못 뽑으면 유승민, 이준석, 김무성 등에게 공천을 주고 더불당 좌파 간첩들이 다시 다리를 털고 분탕질이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 등 국정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좌파 세력이 안철수를 지원하고 아직도 좌파들이 포기하지 않고 위장 보수 우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질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정부와 간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자기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일당백의 강력한 애국자가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좀먹는 민주노총을 뿌리 뽑을 책임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4.15 총선 28.9%의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뜨끔하여 국민 혈세에 빨고 있는 더불당 169명 전체주의 탑파해야 합니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 교육개혁, 시장경제 활성화에 손잡고 나갈 신망한 인물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과거 행보와 정체성, 경륜, 부정선거 방지 대책 마련, 민노총 등 좌파단체 척결 의지 등을 갖춘 후보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기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바람몰이를 해서 국회의원에서 과반수를 넘겨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깨끗하고 반듯한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이기려면 깨끗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부 소위민들의 당권 장악 음모, 총선 공천 장사 냄새가 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100만 당원들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당대표 후보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내정에 놓고 그쪽을 찍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100만 당원들이요. 냉정한 집권 행사로 반듯한 당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면서 자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번 38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난과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어느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까요? 윤심보다 당심이, 당심보다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곧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적합한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강석종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 아래 세워진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계획 있을 같던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선받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주사파 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고 나라를 부조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난 5년 동안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써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불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유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어린 양들을 실족케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예.